반짝이는 수박 조각은 뭐야? 일단 이거 도감인 것 같긴 한데. 야 요즘 수박 주스도 존내 비싸. 요즘 과일이 졸라 비싸가지고 나처럼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삶의 의욕이 없지 않나? 난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과일이 너무 비싸. 과일이 수박 주스 하나 대령할까요 사장님? 오늘은 돈을 많이 버셔서 사장님. 아 예 저 편집장님 그 수박 슬러시 말고 수박 주스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이 길어요. 아침 6시까지 조져야 되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살다 살다 와이프가 수박 로아 말고 다른 게임 좀 하라고 한 거 처음이다. 오늘 방송 키는데 이다님 오늘 마크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늘 로아 적당히 하시고 마크 빨리 하세요. 안 되는데요 저 로아 숙제 해야 되는데요. 로아 숙제는 금요일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할 게 있어도 로아는 무조건 하긴 해야 돼. 이 로아 감이라는 게 있어. 그 약간 숙제 감. 들어오는 돈이 다르거든 뒤에 용이 한 개씩 떠붙는데 말이 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솔직히 게임 방송할 때 돈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마크는 솔직히 인맥이지. 한글에서 지금 우리가 주는 만주맛 없다고? 너무 맛있죠. 돈이 최고예요. 이 세상에 돈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렇게 인맥이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 왜 사람만 보면 넌 아시는지라고 할까? 님들이 방송을 해봐. 근데 아 또 승질나네. 수바 내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수바 사고 나면 어떡해. 저번에 타비님도 존내 실수해가지고 그냥 다시 뵈면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였죠? 미션 실패. 영화 오늘 콰이어트 플레이스 나왔나? 요즘 문화생활 진짜 많이 안 하긴 했어. 보신 분 있나 오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함 찍먹하시? 노노노노. 아 그냥 아예 좀 진한 메카물 없나? 아 메카물이 요즘 메카물이 안 나와. 트랜스포머 1 이후로는 아무드코어는 좀 헤비해가지고 중도 하차했고. 해서 오늘 가지고 온 게임은 워로봇입니다. 이 게임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나만의 방법으로 만든 거대한 로봇을 가지고 싸우는 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또한 싸운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로봇을 더 발전시키고 진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전투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전투 시작 전에 로봇들을 한번 세팅해 볼 건데요. 요 정도예요 지금. 정말 많죠? 그중 로봇을 하나를 선택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무장칸에서 끼를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더 추가로 구입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이스틱 들어오면은 우리 팀도 움직이고 있지만 저기 상대 팀도 있죠. 지금 거리도 표시가 되고요. 바로 그냥 눈앞에서 그냥. 마지막 컷! 해서 이렇게 제가 트리플 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워로봇을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츠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로봇들이 엄청나게 추가되잖아요. 게임도 캐주얼해서 약간 어렸을 때 진짜로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놀던 그 시절이 조금은 생각나더라고요.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입력하시면 게임 다운로드가 바로 가능하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옵션 창에 들어가서 KOREA10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꼭 선물 받고 게임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형 메카물 땡기니 200만 골드로 유산 스타 어떨까? 엿. 요즘 용돈? 님들은 얼마 받았어요? 난 용돈이 거의 없었는데. 아니 난 좀 필요할 때 받는 스타일이었어. 우리 집 현관에 신발장 위에 동전통이 있었음. 이제 거기에 엄마랑 아빠가 잔돈 남으면 넣어놨거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맨날 250원 내지 500원을 빼가.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학원 앞에 자판기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하나 뽑아먹는 게 그게 다였어. 근데 오늘은 왠지 닭꼬치를 먹어야겠다 하면 한 1,000원 받아가고 막. 나 버스도 부모님이 태워다 주셔가지고 버스비도 안 받고. 저 어릴 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현금 아니면 토큰이었지. 이게 토큰이라고 하면 무슨 진짜 상표통보 이런 거가 아니야. 그냥 그 종이땡이 있잖아. 그 님들 옛날 지하철도 노란 티켓 그것도 토큰이잖아. 이 영화 바람이 딱 제 세대냐고요? 아니야. 그거는 내 앞에 한 5-6년 전이야. 그건 짱형보다도 앞일걸? 학교를 졸업하니까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이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 그때 학창시절엔 다 친했거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30대가 되잖아? 남들 시선을 제일 의식하는 나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때가 30대가 되면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하고 비교되니까 이때는 동창회도 오히려 없어. 막 애들끼리 만나고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찐친 애들이나 가끔 전화하고 이러지.
아 그리고 나는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내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걔네 뭐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존내 부러울 때도 있거든?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외제 차나 에스더나 가격은 비슷비슷할 텐데 쌤쌤이라 치죠. 그래도 외제차가 좀 부럽잖아. 살면서 아예 남을 의식 안 할 순 없어. 한번 시골 내려가는데 친구들은 다 본인 차 타고 막 벤츠 타고 뭐 타고 막 이렇게 오는데 나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 야 힘들어 뒤진 줄 알았다 하면은 그럴 때가 있긴 해. 나도 사람이라서. 지방 내려가는 거는 자차보다 기차가 좋다고요? 그건 차 있는 사람들 말이지. 에 방송에 지금 차 없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좀 부럽지 않니? 집 내려갈 때. 아니 나 시골 내려갔는데 항상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엄마가 태워다 줄 때 좀 미안해. 나 엄마가 항상 태워다 주거든. 왜냐면은 만나는 친구들을 엄마가 다 알아서 내 친구들도 엄마를 아니까 내려가지고 어 엄마 오늘 누구 좀 만나러 가려고 어 타 해가지고 막 걔네 집 가고 막.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야 벤츠 S클래스 정도 되면 2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돼요? 나이 30대 기준 1000? 1000 정도야? 1200? 에스더가 유지비가 더 비싸네. 에스더 처음 나오고 엘라 처음 나왔을 때 엘라 들어가는 비용이 그때 1년 반 차였지. 얼마였냐? 2000이 넘었나? 에스더가 좀 더 비싸게 나왔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는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 자차 그런 거 잘 몰라. 나처럼 시골집이 곡성이나 이런 데면은 봐봐요 님들 수박 기차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40분을 간 다음에 택시 타고 15분을 가야 된다니까? 나는 여기서 집을 한번 가면은? 그게 더 좋다고? 아니 차 타고 가면 한 2시간이 압축이 되는데? KTX 곡성까지 안 가냐고요? 예. 뭐 근데 어쩌다가 차 얘기가 나왔냐. 하여튼 좀 자차 있는 사람 부러워.